자, 인류애가 가장 악한 아방 시대, 그 시대에 그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린 역사가 났죠. 우리 나한 사람. 딱나한 사람. 나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예, 내한 사람, 내 기도를 통해서도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모세 한 사람부터 이랬다. 근데 이렇게 많은 우리들 모였는데, 우리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여기서 엘리야가 850대 1 혈투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막 엄청난 역사가 나고, 그리고 나서 이 거짓는 자들 기손 신유가 다 목초 죽여버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사단을 이제 멸절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의 큰 단비가 오게 되는데, 여기서 엘리야가 뭐라 한가,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이 상황에서 축복의 단비가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의 단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가 성령에 불 떨어지고 마귀를 깨뜨리고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고 이제 물질의 복이 와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복. 근데 여기서 일곱 번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이건 뭐니까 완전 숫자, 완전 숫자. 이건 일곱 번은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응답이 왔어요. 44절 읽어봐요.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산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구름장 하나 떠올랐는데 뭐라는가, 뭐 엄청난 비가 온 것도 아니고 구름장 하나 보고 언어가 중요해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비가 어느 정도가 아니고 막 소나기가 올 건데 왕이요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빗길에 막혀볼 정도 됩니다. 구름장 하나 보고, 이게 일단 믿음. 이 믿음과 언어는 관계돼요. 왜냐하면 언어가 예, 말대로 되거든요. 말씨, 말씨가 왜 말에 씨라는 말을 붙였을까? 말에 씨요. 말에 씨가 네가 믿음으로 말을 하면 씨앗이 돼. 예,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소서. 근데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려가지고 막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것까지 아합에서 달려갔더라. 이런 마차가 더 빨라, 사람이 더 빨라? 훨씬 빨라요. 말못 따라가요. 근데 누가 더 아합하고 마차가 누가 더 빨라서? 아합이 마차 앞에 막 달려가 버려서 막 날아버린 거죠. 하나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 임하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나는 참 감사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볼때 얼마나 거짓말 같은 얘기일까. 그 믿어진 거 감사하시오. 하나님 은혜요. 이게 믿어죠. 응? 하늘에 뭐 불이 떨어져갖고 난리가 나고 막 달려가고. 그런데 이걸 지금 영적 원리로 제가 이제 성막론가 지난주 설교를 했는데, 이 엘리야는 어느 단계냐면 지성소에 달했어요. 성소, 지성소까지. 자, 보세요. 번제단 피를 통과 회개하고 물두멍 손발 씻고 날마다 이 회개하는 거요. 그리고 일곱 금초 때 성령 불 받고 열두 떡상 말씀 먹고, 여기서 향단. 이게 중요해요, 순서가. 이게 이제 지성소 발 앞에 분향단에 기도를 드리면 이게 완전히 헌신의 단계. 우리가 기도해도 이거 좀 주세요가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주님 내 인생을 드리나이다. 내 인생 내 생명 다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막
뭘 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로잡힌 기도, 분향단의 기도를 드릴 수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완전히 엘리야가 그거죠. 불이 안 떨어지면 죽거든요. 근데 불이 떨어져야 살아. 아방 시대 어떻게 살아요? 혼자 가갖고 목숨 거는 거야. 그래서 불 떨어지기 전에 내 목숨 내놔야 돼. 엘리야가 혼자 가갖고 이제 죽을 목숨 내놓은 여기 십자가를 경험하고 죽어보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완전히 아방 앞에서 전부 발 아세라 생겨갖고 한 사람도 어떤 길이 없는데 엘리야가 목숨 걸고. 근데 엘리야가 그게 순간이 아니고 엘리야도 그 단기 훈련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날아준 거 먹고 그러면서 계속 내공, 영적 내공을 쌓은 거예요. 한순간에 뚝딱 한대요. 계속 기도를 막 시냇물이 마르니까 이제 뭐 사르타 과부한테 가서 거기서 또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18장 1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아바 아바 네 몸을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 음성 듣고 가요. 무조건 간 거 아니에요. 자기 객기 부리고 야 불 떨어지고 그러다 죽어. 음성을 분명히 듣고 가가지고 아방한테 자 내기를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불 떨어지기를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이겨버린 거예요. 이제 음성 듣고 이겼어요. 여러분요 오늘 한 사람이라도 영적 세계 깨달았으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권의 영역 싸움이거든요. 지금 세상은요. 제가 유튜브를 아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무기 경쟁이 상상외로 강합니다. 1초면 2kg가 날아간 무기가 나오더만 음속 6배, 7배 1시간이면 지구 돌아버려 쏴버리면 그러면 음속 1초에 340m에 368, 2kg 똑딱을 2kg 날아가버려 그런 폭탄이 나와요. 와 미국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지금 있는 거 지금 뭐 원자폭탄 수폭탄 가만히 놔두고 그냥 때려버려 손 못 써요. 그리고 한마디로 날아오면 못 잡아요. 서로 레이더에 안 걸려요. 그게 스트레스에 안 걸려버리잖아요. 지금 북한 김정은이 F-22가 날아가버리면 못 잡아요. 저희들 김정은이 지금 땅속에 숨어있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바로 쏴보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원자폭탄 수소폭탄 대단하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음속에 7배 그런 무기가 나와버리면 끝나고 그만 이겨버려 세계를. 그게 강자예요. 지금 원자폭탄 수소폭탄 무료가 그냥 깨끗이 오늘 그 원자폭탄 얘기가 아니고 영권의 싸움인데 영역이다 영역. 이 싸움이 붙었어요. 지금 이제 치열한 경쟁입니다. 싸움이 오늘도 내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아멘이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완전히 마귀가 아방 당황해갖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 신앙 여기 분향단의 기도에서 완전히 내 몸 드리면 지성소로 들어가요. 여기 통과 여기 못 들어가요. 여기 이제 하나의 임재. 하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보면 돼요. 하나의 임재. 그러면 여기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망아리 속 만나. 이게 예, 만나는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 금 항아리. 금은 하나님의 예, 속성. 내가 속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거기 만나를 먹어야 돼. 여기도 지금 떡상도 말씀이거든요. 여기도 여기 뭐이 다르냐고. 달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여러분 이것도 먹지만 여기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쌍난 지팡이 부활의 은총이잖아요. 부활로서 지팡이가 싹이 났고 살구나무가 열려버렸어. 아론의 지팡이 말 선택의 은총인데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 생명에서 부활 생명은 죽음 이기죠. 그러면 여기서 귀신 병 다 고쳐버리고 능력이 나가고 그리고 두 돌판 말씀의 성부 하나님인데 새 언약에 내 신비에 새겨주고 이런 수준 높은 장기 이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봐.
엘리야는 이런 수준에 달해가지고 불이 떨어지는데 엘리야 믿음 보세요. 이 상황에서 자 믿음을 얘기할 때는 저는 애굽 광야 가나는데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된 게 여기에 육의 육신의 신령한 자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어떻게 했냐고 보세요. 완전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믿음 싸움하는데 보니까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믿음을 걸어가래. 걸어가. 걸어가니까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래. 할례 길가에서. 6장에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여리고성 앞에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들어놓아서 있으면 어쩌라고. 다 죽어야 돼. 세상 전쟁은 말도 아니오. 근데 이 할례를 행할까?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죄악과 육신의 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할례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 물두멍 통과야. 물두멍. 물두멍 통과야. 물두멍 통과해갖고 우리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와서 일곱 금초대 성령의 불세를 받고 말씀하고 향단에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면 돼요. 근데 언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여호수아가 5장에 그래요. 예루살렘 앞에 딱 갔는데 5장 거기에서 할례 행하고 그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뭔 얘기냐면 너희들이 싸운 게 아니고 내가 싸울 테니까 내가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남자 할례 행하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내가 싸우지. 왜냐면 너희들이 더러우면 내가 일 모든 날 하나 있게 일 모든 날 하나 성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른다고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시면 하나님 일할 줄 믿습니다.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변화되어야 돼. 그리고 6장에 가니까, 6장 바로 끝, 앞에 가서, 미가엘 천사에 나타나요. 널 우리를 위하냐, 적군을 위하냐, 군대장 왔어요. 아니라, 네 표현다고 적군 표현도 아니야. 난 하나님 군대장 왔어. 링컨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전투에서, 첫 전투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카카! 하나, 우리 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묻지 마고, 우리 하나님 편인가 생각하세요. 그 유명한 말 했어요. 우리 편 좋아하네. 내가 네 꼬봉이냐? 미갈 천사장이, 적군 편이냐, 이 편이냐? 적군 편, 내가 네 편, 아니요. 나 하나님 군대장 왔어. 그래. 하나님 뜻을 이루고 왔어. 내가 네 꼬봉으로 온 거 아니야? 무릎 탁 그래요. 주여 말씀하소서. 그때 네 신을 벗어라. 주권 양도해라. 모세에게도 신을 벗어라 했잖아. 똑같아요. 여호수아 신을 주권 양도. 네 주권을 양도하라. 그게 여기 들어가고 여기 휘장 찢어져야 돼. 이 주권 양도돼. 이게 휘장이 네가 죽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 휘장을 자가 깨. 이거 휘장이 딱 찢어져야 돼. 이게 새로운 산 길이 열렸잖아요. 이게 이제 임재가 다 들어가 버려 여기에. 그때 이제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 7일째 일곱 바퀴 돌아라. 그게 여호수아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미가엘 천사장의 지시예요. 자, 여기서 음성만 들으면 돼요. 아멘. 지금도 하나의 음성 들으면 이길 줄 믿습니다. 아합 엘리야도 네 몸 아합의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갔어요. 그 음성 못 듣고 가다 하면 죽어요. 오늘 우리가 나라민족 기도하고 뭘 해도 가장 사실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지성소에 좀 들어가서 신령한 자 될까 여기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는 다 응답됐어. 근데 그들은 그 수준이 이 수준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될 것이냐. 자,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여호수아 1장이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네가 발바닥으로 받은 거 다 너에게 주었느니 그러면 이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의 땅을 너희 주었느니 다 주었느니 1장 이미 주었다고 했더라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져서 여기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멘이죠. 휘장이 찢어져야 돼. 다 깨져야 돼. 다 이뤘다는 거, 이미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그 땅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강범하면 돼. 근데 믿음으로 바꿔드라는 게 문제더라고. 이제 밟아야 돼. 땅 바뀌었잖아요.
근데 내가 받고 들어가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믿음이 뭘까? 지금 구름장 보고 빨리 빗길에 맞게 내려가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아멘요.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 말하는 것 말하면 이런데요. 말 언어로 말해. 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사례 사라 99세의 많은 민족 조상 여주인 그 얘기를 언어를 바꾸라게 언어. 됐다 믿음의 말. 제가 끄떡은 묻어 용잡았던 얘기 해요 안 해요? 듣기 좋아 안 좋아? 와 좋은 사람은 실력한 사람들이요. 나는 영적 원리를 알아요. 아따 맨날 작년에 세 번 금식했다고 자랑 그만 좀 하세요. 뭔 소리요? 나라 민족을 살렸어 우리가. 아멘이요. 목욕 기도회가 살렸어요. 정말 이게 작년 그 작년 4월부터요 지금. 지금 2년 가까이 돼요. 3월부터인가? 그래가지고 뭐 대구에서 광주로 가라. 그 나라 민족 기도한다고 우리가 그때 한 3, 40명 시작한 거예요. 우리끼리. 근당에서 나라 민족 우리가 한다고 해요. 그래 그때 우리 했어요. 그리고 조합으로 목사하고 금식하자 해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목욕 기도 여기 온 사람들은 다 휴고될 줄 믿습니다. 아멘요. 아따 또 좀 더 너무 날 넘어갖고 빗나간 괜찮아 믿음을 해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 아멘. 아니 나라 민족 기도회인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고. 할렐루야. 당당한 꿈을 가져야지. 믿음에 용잡았다는 얘기를 자꾸 해. 그러면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을까? 하나님 좋아하고 마귀는 머리 아파 죽겠대. 머리가 깨진대. 이 깨져버려라, 마귀야. 할렐루야. 맨날, 뭐, 그래갖고, 뭐, 윤석열이가 어쩌고, 뭐 어쩌고, 그래갖고, 조국이 사건 나갔고, 지금 현재 완전히 우파 이기고, 오늘 새벽에 4월 15일 이겼대. 와, 딸 목사님, 선거지 안 끝나니 저런 말에 큰일 나게 생겼네. 난 이겼다고 말해보면 하나님이 이러셔. 아멘. 그러나 우리나라 죽어. 주사파할 때문에. 그 얘기를 하라고. 믿음이 말 좀 하시라고. 자, 아브라함, 아멘. 그러니까, 빗길에 맞게 딸이 내려가서도, 구름장 하나 보고 왜 그런 얘기 하지? 그 얘기를 하시라고, 조금. 아멘. 내가 이런 얘기 뭐 좋다고 하면 되는데, 꼭 옆에 사람이 그 대화봐야 알지라고. 그러니, 김딱 빼불고 있어. 내가 누구랑 말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두 명을 개척했잖아. 난 영적인 원리를 알았어요. 방에서 개척한 사람이 앞으로 광주에서 제일 큰 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막 웃더라고. 내가 웃음이 나왔을까? 안 나왔어. 왜 웃을까? 진짜로. 왜 웃을까? 하나님 하시면 된대. 할렐루야. 1년 이내 100명 됩니다. 그때는 주일학 학생들이 막 굉장히 많을 때 100명 진짜 됐어요. 아니 지금 광교에서 우리가 더 큰 게 있는데요? 됐어. 이미 청구가지고 박영문 그들을 통해서 세계 영혼을요 우리가 제일 많이 구원시켰나 믿습니다. 아멘. 또 실지도 될 거예요. 아멘. 두고 보세요. 제 책을 정독한 사람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나는 확실히 가만 없더라도.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좀 하면 근데요. 나는 이상한 이런 말로 재미가 있어. 할렐루야. 자, 즐기자. 즐겨, 믿음의 말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리라. 자, 신령한 자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미 아직 안 하는데 왜 받은 줄로 믿을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영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냥. 온갖 똑같아. 똑같아. 그게 얼마나 믿음의 능력이냐고. 야, 지금 중요한, 여러분 지금 문제만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끌어당겨버려. 하나님 전능하거든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옷가에 손만 얹어도 나으리라. 살짝 됐어. 그러니까 야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러니까 아이고 베드로가 사람들이 옹미하고 밀고 하다 보니까 부딪혔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 맞아 안 맞아? 자, 그냥 무신끼리 부딪힌 거다고 이 여인은 가만히 가서 손을 살짝 댔어. 혈루증이기 때문에 말하기도 곤란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짝만 그러면 내 몸에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왜 전능한 그 능력을 끌어당기지 못하냐고. 네 믿음대로 된다니까. 아유,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얘 믿음이 말하고 믿음을 믿고 받은 줄 못 믿냐고. 그럼 하나님 일하시는데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뭐 용잡았다 하고 막 백만 개가 된다고 막 세계 중심이 된다고 그래갖고 막 이 교회 때문에 강주가 살고 그 책을 막 에스더에 갖다 주고 막 나눠주고 전부 이번에 그, 윤석재 목사 기도원, 거기도 가서도 책 다 나눠주고 막 그랬어. 막, 좋아, 안 좋아? 얘기하죠. 그리고 나는 이미 이제 우리가 살렸다. 금식을 통해서 사단 잡았다. 아니, 믿어줘요? 안 믿어줘? 막 기뻐 뛰어야 되겠네. 당당해야지. 저는 그 확신 가지고 있어요. 확신.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예수고 있는 거고 내 안에서 우리는 이게 다르더라고. 참 뭐냐면 말씀을 떡으로 먹는다고 뭐냐면 이 떡을 먹어버리잖아요. 먹어버리면 제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 이와 똑같은 이와들이요. 자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면 그걸 순복 안 한 사람은 맨 저 소리 듣게 될 줄 건데 그 얘기는 아직 안 먹은 사람이요. 근데 먹고 순복하고 산 사람이니까 가정이 편해. 남편 머리를 사니까 머리 답지 안 해도 머리로 살아보라고 믿어보라고 아멘. 예, 하나님 짝지어 줬으니까. 그럼 그거 참 편하거든. 실제 사니 그러니까 이거 말씀 먹은 사람 먹은 사람은 편해. 안 먹은 사람은 억지로 안 돼. 저는 이것이 믿어진 거에나 감사해. 그리고 똑같이 믿어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삶이 이건데. 그래서 여기가 그냥 아니고 순서가 분향단, 물두멍, 통과고 여기 분향단의 기도를 드리셔요. 할렐루야. 근데 분향단의 기도가 히브리서 9장 봐봐요. 자, 히브리서 9장 4절 3절부터 4절 시작. 금향로와 3일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안을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기서 지성소라 이끄나니 금향로 금향로가 분향단이거든요. 여기서 지성소가 금향로가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더라고. 분명히 성소가 분향단인데 여기는 지성소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분향단 여기 있다가 있을까? 아 이게 아니더라고.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분향단의 기도를 드려서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한 순간 내 영적 현주소가 이리 들어가 버려. 지성소 들어가 버려. 아멘요? 지금 현주소, 영적 현주소가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서 계속 기도를 해. 여기서만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한 사람들은 올라가야지. 여기만 들어가면 응답 다 돼요. 불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분향단이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에 있다. 그 말이 뭔 말일까? 우리 기도가 성령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막 야곱 야복강까지 기도하다가 분열 체험하고 그때 이제 분향단 지성소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바울이 완전히 성령 사로잡혀가지고 기도 참여하고 목도 움직이고 그러면 여기서 기도해 버린 거죠. 그러면 사단을 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임재. 우리가 어떻게 여기 들어갈 것이냐 고민하고 영적 현실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고 능력이 오고 비가 오고 엘리야는 몸이 날아가고 마차보다 더 빨리 가버리고 그런 엘리야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 죽인다고 해요.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얻어나가셔서 내 생명의 능력을 취하소서. 여기서 뭐냐고. 아니, 그런 능력의 불의사자가 그 말 듣고 도망가? 그리고 내 생명의 능력을 취하소서? 그게 인간이야. 아, 그렇구나. 여기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똑 떨어져, 밑으로. 이리 와버려. 왜냐하면 마치 바람 빠져버려. 응? 바람 빠진 거 똑같아요. 그게 인간이요.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앞서 성이 안 잡고 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저 떡을 먹이고, 그래서 힘을 얻고, 호렙산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불 가운데서 안 계시고, 지진과 안 계시고, 음성 가운데 계셨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엘리야는 지금 하늘에 불이 떠지고 지진하고 그것만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한계가 왔더라고. 지쳤어요.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의 음성을 들어요. 한번 봐. 자,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로 기에 섬에 소리가 계시길 엘리야가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내가 대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열심히 유배라오니 내가 이스라엘 조선에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어르며 할로우스니 우리가 끝을 남아 예. 여기서 뭐냐 12절에 세미한 소리가 있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은사의 한계가 있다고. 은사 막 불 떨어지고 막 병 고치고 홀딱 뛰고 난리를 해. 좋아요. 근데 거기서 그것이 외적 은사에 머물러요. 이건 사실 여기 머물더라고. 여기에 못 들어갔어. 그 망아리의 만나를 먹으면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음성 가운데서 만나야 되거든요. 설교를 다른가 뭐든가 설교 듣지 말고 그 속에서 음성. 성경을 음성 드려야 돼요. 그냥 다 스토리 뭐 오늘 주님 나한테 무슨 음성 준가 영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아멘. 주님을 만나서 음성 가운데서 만나면 뭘 가 생각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뜨거워지고 복주나주나 난 주님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요. 내 인생 죽어불고 정말 기도 시간 너무 재밌고요.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주님과 하나 됐어. 그 항아리 속에 만나를 먹었으니 음성을 드려야 되거든요. 복을 주고 안 주고 차원이 넘어야 되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연합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람 마음이 통해야 되거든요. 누가 행복할까? 동지 만나면 행복해요. 마음이 맞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대화가 되니까 마음이 통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 통해야지. 마음이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야죠. 막 기적 축복에다가 공허, 자기 영혼 공허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여기 있다가 툭 떨어졌잖아요. 아니 세상 이세벨 그만 먹고 도망 몰라가 죽어버리지. 그게 한계, 인간 한계예요. 그게 한계예요. 여기서 다시 깨닫게 해주고 엘리야를 다시 뭐란가. 자 15절, 19장 15절부터 16절 시작. 얘기를 시대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의 기름부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임시야 예후에게 기름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레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부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자 여기서 무슨 의미냐면 예후에게 기름부 왕이 되고 아합을 누가 죽여? 예후가 죽여버리거든요. 역사는 너 지금 죽는다고? 너는
이 세상 내가 네 손에서 줬다. 네가 왕을 세우고 폐하고 네 손에 있어. 우리가 지금은 철학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사실은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를 다스린다. 할렐루야. 네가 기름 부은 예후가 아우 죽이는데 역사는 그렇게 움직여요. 오늘 우리가 선자 당당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돼 괜찮아.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해. 그리고 나 가만히 그거 보니까 예후가 그래서 났는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주 사건이 나와요. 나봇 그 포도밭이 욕심나고 죽이고 뺏어야 쓰겠다고. 그 후에 사건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인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불이 떨어지는데도 이세벨은 회개를 하다 놓고 일략 죽이겠다 그러고. 아합은 그 놀라운 그, 자기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달려간 거 봤거든요. 와, 대단하다. 그걸 보고도 아합은 나봇의 포도밭이 욕심났어. 그 나봇 죽이고 뺏었어. 이 악한 인간들아. 나는요, 참, 하나님의 탄식을 인간처럼 밀어놓고 더러고 욕심에 매이면요, 그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 강팍한 것들. 근데 만일에 아합이나 이세벨이 거지가 돼버렸어. 그랬으면 회개했을 것 같아. 그 왕권이 있거든요. 왕후거든요. 그것이 저주요. 좋아하지 마. 좋아하지 마라고. 회개 안 됩니다. 목이 고든 백성들아.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야 돼. 그것이 최고 복이요. 바싹 깨져야 돼. 사랑하게 깨부러. 모세는 도망가야 돼. 40년 동안. 그래야 모세 만들어줘. 못 만들어. 하나님 못 만들어. 고집된 데는 해볼 수가 없어. 자가 안 깨지니까. 그러구나. 그러구나. 여러분요. 심령의 가난의 복이, 애통의 복이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냐 하면, 예, 바르게 묶기 전에 7,000명 남겨놨다. 나중에 결론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7,000명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음성을 좀 들어볼까?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본문을 다시 비유해봐서 아, 여기에 다 맞추더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거기서 음성은 여기구나. 여기 먹어도 또 들어가야 되겠구나. 기적의 축복 오늘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한 성품과 능력이 있는데 능력 축복만 좋아해 사람들이. 하나님 그보다도 성품을 좋아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신, 인자하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여러분 그 마음은 딱 놔두고 그거 나한테 돈이 안 되고 능력이 안 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돈, 명예, 권세 요거 좀 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만 귀엽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냐? 사실은 신령한 자가 어쩐다 그래서 환상 꿈봐갖고 다 알아맞혀 버렸어. 와 대단하다. 그래갖고 막 대단한 강사라고 그때고 싶지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사실은 신령한 자 최고 경지는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싶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싶다. 그 말이 내가 너를 통치하고 너를 다스리고 네 생명이 되고 나의 생명의 능력을 살아라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불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라 이 말이오. 무슨 힘으로 사냐고. 통장 힘으로 돈 있어서 하고 돈 떨어도 괜찮아. 은광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느니. 얼마나 제가 어려움 당한지 몰라. 어려움 당한지 정말로 달빵 생활을 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밤새 이 막 눈보라 쳐도요 12시 꽃가 4시가 기원이야. 혼자 파산에 가서 막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냐면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사시라고. 연계가 그렇게 열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살았다 과부에 가서 그때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하나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요. 마지막 먹고 죽는데 그래. 근데 너 떡 갖고 와. 내가 해주고 축복해 줄게. 그러면 네 인간 한계는 먹고 죽지만 내가 축복해 줘서 하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 가루가 말씀이 생명이고 기름이 성령인데 내가 부어준 말씀의 영의 양식 먹고 기름이 때 성령이면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게 신령한 자가 경험한 거요. 그 생명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음성으로 하나님 만난 가운데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참 감사한 것이 가장 악한 아방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를 예비해 놨더라고. 가장 강한 엘리야거든요. 그러면 가장 강한 엘리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아합이 있어야 엘리야가 드러나. 엘리야가 이세벨이 엘리야 결국 엘리야를 띄워줬어. 전 세계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 당시. 가장 우상숭배. 근데 하나 예비한 사람 엘리야를 다 숨겨놨어요. 아합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숨겨놓은 사람 엘리야가 있다. 자, 가장 강팍한 바로왕이 있어. 내가 모세 숨겨놨다는 거요. 응? 가장 강한 골리앗이 있어. 내가 다이 숨겨놨다는 거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사람을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지금 가장 악한 정부, 가장 우리나라 역사상 이 나라 대한민국 없애보려고 완전 공산화시키는 이 정권. 정말 위기였어요. 우리 이겼어요. 이겼어. 이제 이깁니다. 그래 놓고 기독교가 깜짝 놀리게 만들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나는 믿어요. 예, 이 교회가 대한민국 사는 심장이다. 이 교회가 통해서 강조 살리고 불이 떨어지고 민족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이요. 이 말씀 붙잡으시고 불타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겼어요. 우리는 기도를 이겼어요. 만일에 그러나 뭐 북한 정권이 들어오고 주사파 아들 완전 장하게 하고 우리가 수용소에 끌려가고 교회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북한 다 불태웠잖아요. 한국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써줬어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아직 싸움 안 끝났어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더 기도하시고 내가 1시간 2시간씩 기도해서 성령에 불이 떨어지고 음성 듣고 내가 신령한 자 돼서 영적인 승자 되시고 응답의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